오케이. 어딨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뽀또. 형 안녕. 뽀또 야무지게 갈겨줘. 뽀또. 고맙다. 삥 꼽았어. 아 똑같아. 머리 오늘 개 이쁜데. 왕자님 너무 족같이 생기셨어. 고마워. 정말 족같이 생겼네. 형 안녕 파이팅하자. 고맙다. 뽀또. 뽀또. 너무 고맙고. 저기 어딨지? 나 쿠키 하나만 오리지널로. 뽀또. 전전이 10초 20초 되어 드릴게. 뽀또. 너무 고마워. 채원이 어서 와. 아이고 친구야. 와 역시 36이라 경제력이 되나 보네. 10만 원 바로 별부터 1000개. 주말에 올게 기억해라. 아이 당연히 기억하지. 뽀또 너무 고마워. 야 또 1000개를 해. 아주 좋다. 나한테도 월초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야. 아이 좋네. 아 정말 좋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회심의 컨텐츠. 저번 주에 못했죠? 예, 짤보영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방송도 오늘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랑 내일 모레 휴방이죠. 아, 좋다. 아 오늘 확실히 발이 나갔다 오길 진짜 잘한 것 같아. 아까 발이 방송 봤어? 발이 방송 6,000개 좀 넘게 터졌어. 그래서 소고기 먹었어. 아이고 우리 또 온빵이가. 우리 온빵이 너무 고마워. 고마워 온빵이. 아이고 야 뭐냐. 정말 좋다. 코드 F코치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야 아 너무 좋다. 오늘 날씨 진짜 좋았어. 좋았는데 오늘 발이 갔다 온 거 영상을 내가 와가지고 다시 보기로 좀 봤거든? 너무 흔들리더라. 너무 흔들리더라. 그냥 노말 쿠키가 없습니다. 어? 노말 쿠키가 없어요? 전부 다 종류별로 이번에 주문해 주셨어요. 아 그랬어요? 꼬순내 쿠키라고 합니다. 꼬순내? 꼬순내 나네. 아. 입맛이지. 아이고 무궁이가 구독 선물권 많이 주네. 나 이번 달에 구독 이번 달에 구독 100명 넘는 건가? 쿠키 카페맨이 선물해 준 거. 내일이랑 내일 모레 휴방이니까 내일 월화 여행 갔다 와야겠다. 어디 갈 거냐고? 뭘로? 소고 유저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디 갈지 뭘로? 생각이 감사합니다. 응? 방송할 건데? 여행 방송? 뽀또 한번 시원하게 보여주십시오 형님. 뽀또. 여행 방송 하려고. 혼자 가야지. 전라도로 오라고? 전라도 어딜 가? 전라도 갈 곳이 있나?
너 좋다. 아주 극락이다. 아주 좋아. 어, 이번에 혼자 갈게. 오늘 민심 개좋네. 단장이 고마워. 뽑기 타고 강릉 안목 해변에서 버스킹 하면서 코순이 수집하잖아. 전주 와서 아중기 토박이 식당에서 김치찌개 먹자. 거기가 진짜 김치찌개 엄청 맛있게 만들어. 아이 뭐 김치찌개 먹으러 타지역까지 가니? 샤워 방송 보려고 금단한다 애저영 철개야. 쿠키요? 카페맨 들어오면 카페맨한테 물어보세요. 빈말로. 나도 어딘지 몰라. 선물 받은 거라. 아 근데 말해도 됩니까? 말해봐. 멜로우 멜로우라는. 멜로우 멜로우라는 그 쿠키집이래요. 멜로우 멜로우. 코트의 코코즈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날 더 더워지기 전에 부산 어때? 부산? 부산 가서 뭐하노? 부산 가는 데만 7시간 걸릴걸? 부산 가서 뭐해? 울산도 들려달라고? 고래고기 울산 가자. 고래고기 먹으러? 아... 부산 내가 가갖고 사고 나갖고 약간 트라우마 있어갖고 가기 좀 그렇긴 하네. 아 우리 코지가 너무 고맙다. 코지도 100개 구독 선물 받은 아유. 응기 보고 어 오늘 게임 할 거야 윤지야. 미스터리는 모르겠다. 할지 안 할지. 이제 이번 주방 월요일 화요일 내일이랑 내일 모레 레종 아이스블랑 펴봐. 나쁘지 않아. 무슨 게임 할 거야? 뭐 저닥치라고? 알겠어. 하이. 애저는 아기 돼지란 얘기예요. 예전은 저기 제주도에서 먹어.
아 죽겠다. 즉흥 말고 계획해서 제주도 한 가자 형 알아서 한다고? 섹스. 제주도는 바이크 가지고 가는 비용만 40만원이야 미쳤지? 안가. 솔직히 한우 먹을 때 좀 현타 왔다고? 왜? 아까 한우 존나 맛있게 먹었는데? 근데 거기 서비스가 좀 별로긴 하더라. 혼자서 10몇만원어치 고기를 먹는데 좀 그렇긴 하더라 아까. 손님한테 너무 신경을 안 써. 체계가 좀 잘못된 데 같아. 약간 버섯을 한번 시키면은 버섯 추가요 네 이러면 되는데 올 때 버섯 좀 가져와. 버섯 뭐? 버섯 가져오라고? 뭘 가져오라고? 안 들려 안 들려. 버섯 가지고 오라고. 아 버섯 추가 좀 그럼 눌러놔 이러면서 막 하나의 주문이 들어가는데 막 되게 손발이 안 맞더라 어제. 아 아까 거기 호날두 수호 한번 애국히고 녹진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싫어요. 아 아까 근데 이제 고기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 그런 것도 좀 풀영상 올려주면 좋은데. 버섯 맛집이네. 그 풀영상 올려라 랄뼈야. 먹방이야? 응. 소고기 먹방? 응. 알겠습니다. 유튜브 그러니까 제 방송국에 있는 다시 보기는 전부 다 바이크 영상밖에 없어요. 바리 방송은 유튜브에 안 올리는 이유가 저작권 때문에. 예. 그래서 내일 여행 가서 뭐 코인 노래방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카페도 가고 그래야겠구만. 가서 또 술도 먹고. 오빠 저랑 사귀어. 나 윤지 얼굴 제대로 기억이 안 나. 아, 쟤 부산 살아? 아, 에바야. 네 친구 소개시켜줘 그러면 윤지야. 네 친구 이쁘나? 그럼 지금 그 저 뭐야 영통 걸 테니까 친구 얼굴 좀 보여주면 안 돼? 예봐. 호날두 리액션이야. 성냥 개미 쳤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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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날두. 고동생 키우 키우 키우. 카페 올라왔던데 호날두 그 쓰이 하는 거? 예, 괜찮을 것 같은데. 맞아?
그거는 이제 100개 리액션으로 아니 저기 150개로 해야겠다. 짤 좀 만들어라 알프야. 짤이요? 응. 움짤로다가. 움짤이요? 유지야, 채팅 좀 다시 쳐줘. 채팅 안 보기 좀 받고 시작하게. 아, 호트 형 안녕. 이런 비행시. 안녕. 안녕. 아 진짜 이제 가정의 달이네. 5월 또 열심히 잘 달려봐야지. 수! 에날두 새끼. 에날두. 그거 아니야. 점프하면서 쉬어야지. 기웅시나 키우키우. 아 맞아. 점프하면서 해야 돼. 내가 좀 연구를 할게. 쏘. 오늘 짤보영 하는 날이지. 해. 저. 오빠 가정 이달 기념으로 나랑 가정 하나 만들자. 몰라 이 새끼야. 야 축구공 갖고 와. 축구공 갖고 와. 아 근데 공 차면은 좋을 것 같은데. 코트 형 코트 릴레이 이마 혹시 언제 할 거야? 그거 놓고 하라고? 고맙습니다. 뽀뚜.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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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역대급 리액션이다. 응 날강두. 악마 오천이 왔다임. 어서 오고. 운동 좀 시키자 얘들아.
알았어, 이제 에코 할게. 기괴한 펭귄 같네. 층간소음 없어, 괜찮아. 하는 적 없는데. 윤태웅? 윤태웅? 부평구? 경남 한방에 구독권 선물 100개 넘겼다. 근데 왜 100명이 안 돼? 오, 너 100개나 샀어? 야, 대박이다 너. 무궁이는 고마워. 아까 강퇴해서 미안해. 순간 욱했어. 94명이네. 부평에 있구나. 윤태웅. 코트에 내로남불이 너무 싫다. 어떻게 해야 되지? 따지고 싶은데 따지면 언론 통제당하고 추방당해서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나가면 되지. 11년 전 콧박입니다. 코트 형은 정과 재미 외에는 다 버려야 됩니다. 너도 자가. 너도 나가. 건방진 새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완전 처음 본 놈인데. 민주주의 맛 좀 볼래? 아, 저런 얘기 하려면 진짜 오지 마. 난 안 왔으면 좋겠어. 진짜 나 너무 싫어. 뭐가 불만이라는 거야?
맞들렸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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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앞으로 맨날 하겠노 찐따세기 키우 키우. 뇌절 그만하라고 이. 이런 비영신. 이런 비영신. 와. 나 뺏으려고 해봐. 나 뺏으려고 해봐. 지금이 저 운짤 시급하다. 빨리 만들어야겠어. 개재민다. 쓰. 맹글이가 운동 잘 시키네. 애저형아 성악 버전으로 해야 맛깔난다고 성악. 그만해 이제. 뭐지 수유 달라는 건가? 오늘 잠은 다 잤네 수. 할 때마다 개깜놀. 나 오늘도 좋아했네. 나 오늘도 좋아했네. 아준탕하고만 응닥치라고? 알았어. 이 집 수육 잘하네. 중국인이네. 우리 시청자들은 저런 감성 싫어하지. 오늘은 그럼 딱 6시까지 하고 한숨 자고 그러고 출발하면 될 듯. 와 우리 카키가 200개를.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월초가 이게 좀 좋네. 월초 정말 좋다. 그럼 나 여행 안 가고 뭐해? 월요일 화요일? 월요일 화요일 할 게 없잖아. 여친이라도 있으면 여친이라도 만나는데 여친도 없고 뭐해? 오늘은 어떤 말로 우리 유린할 거야? 빨리 해. 할 거 없어. 집에서 여친 만들라고? 월요일이랑 화요일 날 시간 되는 여자가 있어? 우리 방송에? 없을 것 같은데. 바리 방송 해야지 뭐. 잘생기셔서요. 비 닮으셨네요. 고맙습니다. 나 월요일 스케줄이서 나 못 보면 다 못 봐야 돼. 코순이가 일반인이지. 아 내가 뭐 밖에서 사회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만나? 어디서? 어떻게? 그래서 저 여기 이 동네 사는 꽃박이한테 소개시켜달라 그랬더니 개새끼가 소개 안 시켜주잖아. 미용하는 애들 중에 월화 쉬는 애들이 많다고? 잘하고 그래? 싶어요. 그러면은 레오게이한테 한번 부탁해볼까? 여자 좀 소개시켜달라고? 이틀을 또 쉬냐고. 아니 이틀 당연히 쉬어야지. 저번 주도 이틀 쉬었고 이번 주도 이틀 쉬고 원래 이틀 쉬는 거잖아.
레오게이 대인 관계 조직을 임야. 그건 선 넘는 거야? 알았어. 맞아, 나는 방송만 있고 밖에서 만날 일이 뭐가 있어. 초심 잃은 거 같네? 보기 불편하네 점점? 왜 어떤 게? 천카나 뭐 어떤 게 초심 잃은 거 같은데 어떤 게? 뭐 여자 얘기하는 게 좀 불편해? 왜? 말을 해봐. 뭐 때문에? 갖고 고신자. 아니 이거 아 그래 매니저 줄게. 말해봐. 뭐 말해봐. 왜 막아? 알았어 알았어. 더 맛을 살려서 제대로 해볼게. 아 고마워. 왜 끓이고 왜 끓이고 되게 많이 쏘네. 날두 리액션. 아 그래 뭐 천칸이 뭐 말해봐. 뭐 뭔데 뭐 할 말 있으면 말해봐. 아니야 수용할 건 수용하고 그래야지. 뭔데 뭐 어떤 게 뭐가 문제인데. 뭐 했다고. 위에 있네. 저번부터 방송 쉬고 그런 게 형 사연도 있을 수 있지만 형 너무 자주 쉬고 방송도 잘한다고 했으면 자꾸 이런 식인 게 너무 그러네요. 아 진짜? 잘 가. 비영신 조찌라를 떨고 자빠졌네. 미친 새끼 아니야? 일주일에 두 번 쉬는 게 원래 국룰인데 나는? 비영신 같은 새끼 꺼져 그냥.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는 난 저건 싫어. 아니 뭔가 뼈 있는 말을 해줄 줄 알았는데 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잘 가고. 내일이랑 내일 모레 쉰다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항상 그랬는데 항상 일주일에 이틀 쉬었는데. 지 느낌인 거지. 그냥 개인적인 느낌. 그건 이제 팩트가 아니지. 예. 내일부터 BBQ 가격 오른다고? 진짜? 나 BBQ 저거 받은 거 있는데. 밥 언제 처먹냐? 아니 아까 소고기 먹고 왔어. 그래서 별로 배가 안 고파. 2,000원 올라? 아휴. 그럼 이제 진짜 2만원 되는 거네 BBQ? 어쩔 수 없지. 오늘 소고기 12만원어치 먹었어. 풍선 많이 터져갖고. 다시 보기 있으니까 볼 사람들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풀영상에도 올려드릴게요. 오늘 발이 방송 했을 때 먹은 소고기. 아니 그 안심이랑 부채살이랑 채끝. 엄마 에코고천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궁이가 오늘 진짜 선물 많이 해주네. 무궁아 너무 고맙다 진짜. 오늘 베스킨 라빈스 맛보기 스푼으로 31가지 맛 다 드셨잖아요. 무슨 말이 제일 맛있어? 너 아까부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동그라? 쳐돌았니? 뭐 뭔 개소리야? 베스킨 라빈스 간 적이 없는데. 뭐 재밌으라고 한 얘기야? 아우 재미없어. 너무 재미없다. 재미때깔이 뒤지기 없다 야. 그런 채팅을 치니? 아 소고기 먹을 때 손가락 계산한 거 그게 이제 채끝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이 굉장히 많아 마블링이라가지고 그건 이제 손으로 세줘야 돼. 15초. 양지가 어떤 곳인지 궁금한 곱하기. 앞면은 20초, 뒷면은 15초. 요거 말하는 거지? 사실 내 거 있어서 냄새 한번 맡아볼게. 맛있긴 했어. 나 이거 소고기 먹는 거 봤어 랄프야? 네. 존나 맛있었겠지? 네. 그러니까 빨리 바이크 타라 너도. 예? 먹으러 다니고 싶으면. 고기 진짜 싫어하더라. 여기 정육식당이었는데 연예인분들도 많이 왔었나봐. 방금 고른 거. 친구 지금 나가는데 이거랑 그럼 안심 하나 더 볼게요. 근데 안심은. 얘 좋네. 43,700. 얘 요거 주세요. 예. 10만원 좀 오버했다. 괜찮아. 12,3,800원. 예. 채끝, 살치, 안심 이렇게 세 개 먹은 거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주셔서 좀 먹는 거니까. 호텔 신은빈님이 달콤성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맛있더라.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투뿔인데.
서점. 진짜 잘 먹긴 한다. 젓가락 한 번도 사용 안 했어. 초 세는 거야. 방송 천재 키읔 키읔 키읔. 비장탄이나 숯 같은 경우는 이제 화력이 세잖아. 그런 경우에는 이제 20초 겉면 20초 하고 그 다음에 뒤에 15초 딱 그렇게 해서 먹는 게 딱 좋아.
아, 또 먹고 싶다. 버섯 있잖아. 버섯 사이에 마늘 두 개 껴 넣어. 그 마늘이 그 송이는 통으로 구운 다음 가로로 잘라 먹어야 버섯 즙 가득 풍미를 느낄 수 있어. 알겠어? 닥치라고? 알았어. 마늘 두 개, 참기름 바른 마늘 두 개 가운데 쑤셔 넣고 버섯 밑에 깔고 그 위에다 고기 그리고 소금. 이야, 백태클 당한 후 상대상으로 얼굴에 대는 수. 백태클 당한 후. 제가 백태클 해야죠. 연습 때 이렇게 할게 동성은. 예. 잘했어. 이런 비행신. 날 그 페이퍼맨이가. 아. 너무 잘 먹었다 진짜. 아, 오늘 하루 알찼다. 샤발 5시간 타는데. 오케이, 여기까지. 코트러브 유나, 어서와 유나야. 아, 몇 시야? 12시 8분. 와, 이렇게 시간이 왜 이렇게 천천히 가지? 시간 개 천천히 가네. 그러면은 하, 내일이랑 내일 모레 여행은 강릉으로 가자. 또릉. 강릉 간 거 제대로 못 보여줬잖아. 혼자 갔다 왔잖아. 아, 그러니까 방송 안 키고 갔다 왔잖아. 강릉 갔다 와야겠다. 내일이랑 내일 모레. 춘천 들렸다가 강릉으로. 동해. 가서 조개구이에다가 소주 먹어야지. 혼자 가야지. 혼자 가야지, 혼자. 아, 개 같은 거. 동해에서 조개 먹지만 맛없어.
맛만 있던데? 코트를 끼워라 빡시겠네. 내일이랑 내일 모레 어차피 휴방이니까 휴방 날에 여행 방송 하겠다는 거지. 혼자 다닐게. 나도 조개 한 입만 줘. 뭐 나가기지라고. 알았어. 저한테 비즈니스 메일이요? 저 비즈니스 메일 왜요? 뭐 하려고요? 무슨 비즈니스인데요? 쪽지도 주셔도 되고 AST 보고 사는 사람 네이버 주셔도 됩니다. 강릉 사람들 요즘 게가 잘 나온다고? 게는 근데 너무 비싸. 게는 한 마리 막 7, 8만 원 이러잖아. 내가 적어도 3마리는 쳐먹어야 되는데 21만 원? 게 해봐지. 형님 유튜브 광고 메일 바꿔야 되지 않아? 유튜브 광고 메일 아직도 유치스트로 돼 있냐? 바꿨어요. 바꿔놨대잖아. 네. ASDF5404 네이버.com이에요. 자라 밥 줬냐? 오늘 네 밥 먹었어? 네. 뭐에다 먹었어? 집에 있는 거 먹었습니다. 잘했다. 예. 근데 애들 맛있는 거 많이 먹어. 그냥 내가 뭐 쿠팡에서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시켜갖고 먹으라 그랬어. 알아서들 잘 먹어. 밥도 애들 많이 먹어. 오뚜기 밥 300g짜리 한 끼. 팬가이 고맙습니다. 마음대로 시켜서 먹으라 그래. 랄부야 사랑한다. 지도해. 나 눈썹 길었으면 좋겠어. 눈썹 길이 이거? 여기? 굳이? 사 먹어도 괜찮냐? 굳이? 오늘은 그러면은 호화 행사 끝나고 3일간 휴가라서 술 한잔 중입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아 예예 저 오늘 소고기 먹고 왔어요 형님. 소고기 먹고 바리방송 5시간 하고 왔어요. 예 오늘 바리방송에서 풍선 6,000개 터져갖고 소고기 12만원어치 혼자 먹었습니다. 그래 그럼 나 눈썹 문신 한번 하러 가자. 뭐 하면 되지? 아이 예. 우리 파워레프트님 감사합니다.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역시 죽은 클라스 기우 기우. 그럼 죽다 치고 시청 모드. 누구세요? 누구신데요? 누구냐고요? 네. 오빠 저 지은이에요. 잠깐만요. 지은 게야.
누군지 몰라. 누구? 몰라, 지가 지은이래. 근데 지은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기억 못하면은 좀 저기 할까봐. 그래 이랬어. 그냥 아는 척했어. 형 그렇다고 다짜고자 부모님 안부를 부르면 어떡해? 누군지 모르겠어. 누군지 모르겠어. 페북에 쳐볼까? 아, 누군지 알았어. 누군지 알았어. 에, 옛날에 만나던 애야. 나중에 연락할게. 니네가 자꾸 날 안 믿는 건 난 진짜로 화가 나네. 난 니네가 나 안 믿는 게 너무 어이가 없네. 보여줘? 누구신데요? 누구냐고요? 네. 오빠 저 지은이에요. 잠깐만요. 지은이가 지은이? 기억을 못하는 거야? 아니 아니 무슨 지은? 김지은인데. 기억 못했지? 아니 기억해 기억해. 항상 재밌는 방송 나 누군 줄 알아? 아니 근데 왜 갑자기 뭐 뭔 일이야? 아니 그냥 오빠 생각난 거 전화 한번 해봤어. 아 술 먹고 있었니? 나는 술 안 먹었어. 아 너는 안 먹었어? 김지은 아저님 유명한 분 감사합니다. 아 그래 잘 지냈냐? 잘 지냈지. 아 난 방송하고 있었어. 아 방송하고 있었어? 어 방송 도중이었어. 아 진짜? 어 미안해 몰랐어. 아니야 괜찮아 나중에 연락할게. 응 알았어. 맞지? 여친 아니야. 여친 생기겠노. 여친 아니야. 나중에 연락할게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냐? 니네 뭐 왜 그러냐? 어우 속상해. 오빠 저지은이에요. 이런 비행신. 지금 머가리로 행복해로 준내 돌. 여자친구 아니야. 이제 고트콘 볼 수 있는 고야? 아니라니까. 고트 형 굴비도 생각나서 연락했노. 아니라니까. 그 저기 그런 말 하지 마. 하지 마. 빈종하고 바로 연락해 줄게. 그냥 의미 없이 감에 밥 한번 먹자랑 같은 뜻이지 뭐. 형 놀리는 거잖아. 돼지새끼 여친 생기든 말든 알바냐. 존나 오해하겠다 코순이들이. 아 저렇게 여자한테 연락이 오면은 내 고백은 언제 받아주지? 내 고백은 받아줄까? 오빠가 과연? 아 진짜 나 지금 열려있는데. 예. 아 솔직히 부담스럽겠지. 어 저렇게 연락이 온다고 여자한테? 내가 봤을 때 찐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 이 오빠한테 고백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야. 아니 듣기 싫어? 소리 꺼버리네. 왜 토크온 필살기 네가 쓰니? 형 도라이야? 아. 안 되겠다. 나 진짜 딱 정해. 딱 말해. 월요일 화요일 코순이 데이트 방송 할래? 아니면 발이 방송 할래? 딱 정해 진짜. 딱 말할게 진짜로. 뭐 할래 여러분들? 예? 데이트 방송? 닭 데이트? 오케이. 자 그러면 내일
내일 모레 이틀 중에 하루 쉴 수 있는 건 월화에 만날 수 있는 고순이가 있다는 거. 어. 그래서 방송 켜 놓고 만나자. 아니야, 정하지 마, 말하지 마. 발이 좁가. 어? 그 대신 마스크를 껴. 마스크를 쓰고 그 밥 먹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산책하고 이런 거 좀 하루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없어? 아. 아니, 안 돼요. 팬더TV로 킬까? 아니, 그런 거 말고. 뭐? 데이트 방송? 이께서? 형 진짜 뒤져볼래? 코트 F 야옹? 야옹 지금 가능해? 야옹? 일단 야옹이 한 명 있어. 아, 지은이는 안 돼. 야옹 있어? 야옹 한 명 있어 지금? 또 있어? 여성분들 일생일대 BJ 데뷔 기회입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지금 야옹 한 명밖에 없어? 우린 지은이가 좋은데? 지은 액면 지은이 아니야. 단 한 명 있네? 뭐? 후군 간택한다고? 이런 비영신. 후군 간택. 후군 간택이 존나 웃기네. 그러면은 그 야옹아, 근데 너 장난으로 한 말이지? 전마 말 없네. 에휴, 장난이라잖아. 아이씨, 말 정말. 넘어가. 평소에 채팅치던 코순이들 조용하노? 랄프야, 광고문 이메일 이거 아직도 저기 세호야, 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요? 돈미세 이거. 아니, 카페를 보라니까. 그래, 발이나 갈게. 개 주접 안 떨고. 씨발. 아, 이거 자동 완성 때문에 그런가 보네. 이거 바꿔놓을게요 지금. 거기 정보에 있는 메인들은 제가 싹 다 바꿔놨고 풀 영상은 잘 돼 있네. 그럼 그동안 하나도 안 바뀌었었던 거네? 아니죠. 거기만 안 바뀌었던 거예요. 거기만. 하이라이트 채널에 모든 영상이? 네.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메일 날아가면은 저희 쪽으로 보내줬었어요. 그 전에. 그래. 유나야, 나 부산 가기 좀 힘든데 너가 그럼 좀 올라오면 안 돼? 위로? 그러면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나는 그래도 어제 좀 적극적이더라고. 어. 위로 좀 올라오면 안 돼? 채팅 여자 인티 좀 늘었다. 그거 남자다. 뭐? 남자야, 남자. 남자들이 많아. 강릉 쪽. 아, 솔직히 부산까지 어떻게 바이크 타고 가? 나 PTSD 있어. 위로하는 거 좋아하는구만. 아니, 유나야, 빨리 말을 해봐봐. 어, 위, 그, 저 뭐야. 아니다, 너 저기 나한테 그거 걸어봐봐. 그 카카오톡 COAT, COAT로 그거 걸어봐봐. 핸드폰 갖고 와라, 옆에. 너 내일이랑 내일 모레 쉴 수 있니? 어, 박준이 저 새끼 강퇴하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말 너무 심한데. 아, 뭐야, 못 쉬어? 그냥 내가 부산 가야만 볼 수 있는 거야? 아, 그래. 야, 가지고 오지 마.
모신데. 찾고 있습니다. 일어나봐. 안 되나봐 그러면은. 왜 화내냐고? 화나지. 부산 아니면은 절대 볼 수가 없. 부산은 못 벗어난대잖아. 왜 꼭 월 화여야만 해요? 제가 월요일 화요일만 쉬니까요. 월요일 화요일만 쉬니까 그러지 다른 날은 못 쉬잖아요. 근데 월요일 화요일 날 쉬려면은 백수가 좋겠네요. 예, 백수 없으시잖아요. 은근히 다들 일하시네. 시흥은 가능하냐고? 시흥이면 개가깝죠. 저 시흥 시와나를 맨날 가는데. 대부도? 가실? 예반가? 아, 근데 떠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자존심이 있어서 자꾸 떠보고, 아, 그건 좀 힘들 것 같네요. 이러는 거 별로거든요. 예. 일단 쌈비 하나 피겠습니다. 예. 대부도 나쁘지 않지. 아이고 무궁이가 119개. 아 고맙습니다. 아유 무궁이 너무 고마워. 오빠 가실? 하드리캠? 너 근데 닉네임이 하드리캠이네. 여자 아니잖아. 패스. 아 됐어요. 그냥 그 저기 저 그만 떠보시고요. 저 그냥 혼자 갈게요. 예 혼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동 진행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 그게 윤대웅이지. 됐어 그냥 혼자 갈게. 아니 그게 마음 편해. 월요일 화요일 누가 쉴 수 있어. 나니까 쉬지. 됐어요 됐어요 혼자 가겠습니다. 아이 코박이랑 어떻게 가냐 생각을 해봐라. 아이 됐어요. 영통에서 뭐합니까. 영통은 개뿔. 아이 됐어요 싫어요. 예 내가 싫어 이제. 미용실 백화점 아니면 월화에 쉬는 고순이 잘 없을 듯. 아니 안 삐졌어요. 괜찮아요. 영통을 왜 해? 마이구미? 아 씨발 또 장난할 거잖아. 아 됐어 됐어 하지 마. 시간 아까워. 컨텐츠나 하자. 뭔 코순이냐 코순이가. 에휴. 때려쳐. 그래 개소리 그만하고 컨텐츠 해. 줘. 그래. 30분만 해보자고. 전도사 고순이 어때? 노후에는 기독교 방송으로 전향해보자. 됐어. 영통을 왜 해?
곱박이들만 걸게 뻔한데. 맞아. 그 영통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있던데? 그 한 명 딱 지목해갖고 아이디 클릭하니까 방송 참여 딱 시킬 수 있던데? 그러면은 근데 막상 지목하고 뭐 해보라고 하면은 안 해. 안 할 걸? 간 보다가 간 보다가 좀 못생긴 애 나오면 내가 얘보단 낫네. 오케이 바로 걸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안 돼 안 돼. 또 솔깃했다 비응신년. 어떻게 알았어? 1시까지만 해봐라고. 있어요?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색도 빼지렴. 응키키 걸어봅니다. 응키키 걸었어. 그냥 컨텐츠나 하자. 뭔 영통이야. 30분 그냥 버리려고 하네. 응키키 걸었어요. 이 새끼들은 지들이 하라고 해놓고 막상 하면 또 아야 안해 안해. 연병하네 진짜. 아니 내가 그냥 콘텐츠 하자 그랬잖아. 근데 씨발 지들이 뭐 영통하라 해놓고 씨발 막상 한다니까 뭐 씨발 색독 걸렸다고 이 지랄은. 아니 뭐 씨발 어느 장단에 맞춰 내가. 나 이상한 놈 만드네 또. 아야 안해 안한다 했잖아 내가. 아 안한다고 그니까. 아 됐어 안해. 아 정말 진짜 어이가 없네. 안 해요. 예. 이거 어떻게 끄니? 안 꺼지네. 됐다 꺼졌다.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이랬다가 저랬다가 말들이 많네. 자 넘어갑시다. 비즈니스 메일 뭐 왔니?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어? 짤보형은 오슈 다음에 할게요. 그리고 오늘 게임 방송도 좀 해볼게요. 오늘도 방송 6시까지 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방제 바꾸고요. 자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근데 여러분 은키키가 진짜 하고 싶나봐. 아니 뭐 어깨 거는 거지 라고 하잖아. 은키키 너가 그냥 받으면 되거든. 내가 지금 걸 테니까 그대로 수락하면 돼. 알았지? 은키키. 아니 지금 나오잖아 지금 채팅창에 은키키. 아니 뭐 이거 어떻게 거는 거임? 이러잖아. 솔직히 속이 달만해. 은키키 자, 은키키 대신 건다. 이 시발년아, 귀도에 이끼 뛰었며 또 개울났네. 또 시작했네. 일단 메이저 주고. 자, 은키키 걸어볼게요.
강천의 G볼륨 이응 지읒 지읒 초대해 볼게요. 예. 아니 아니 지가 안 되잖아. 야에 이들아 어지간히 색도 골랐나 본데 그냥 냅두자 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 진짜, 진짜 아 어이가 없네 진짜. 형 540도 색동 미라클 펀치 박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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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은키키 빨리빨리 걸어. 어 저 받는다. 어 미안해. 결혼하면 색독은 사라집니다. 바로 블랙 해줄게. 너 블랙. 색독 내지련 마방 펀치로 색독 잠 재워주고 싶어. 바로 블랙했어. 아쇼 뷰 저게 색이 블랙해 존나 방해하네. 기가 뒤질라고 시발. 그니까. 아 좆됐다. 근데 나 똥마렵다. 어떡하냐? 엄마 기죽에 보냈으랄련. 어. 아, 어떡하냐? 나 똥마렵다. 어떡하니? 어. 좆됐네. 진짜 대단하다 그러네. 어떻게 나? 쳐먹고 싸고 쳐먹고 싸고 쳐먹고 싸고 근데도 배는 그대로고. 금방 갔다 와도 돼? 랄프 세워놓고 다녀와. 알았어. 병제 바꾸고 랄프야? 네. 노래 영상을 좀 틀어라. 알겠습니다. 일어나 뒤지고 싶냐? 뮤직 영상.